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합회 군봉사부 대외협력관 박재일 목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군종목사 파송의 길입니다. 미국에는 재림교인 군종목사님이 130명 이상 있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의 여성은 재림교에서 최초로 미 육군 중령이 된 여성 군종목사님 완다 아세베도입니다. 군종목사를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바로 왼쪽에 서 있는 키 큰 분이 재림교인으로 앤드류 헤우드 장군으로 육군 부군종실장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엔 재림교회 군종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보고 반대함으로 군종목사 진출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건물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목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10개 개신교 교단과 1,004개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매년 약 100억 원씩 군부대 교회를 지원하여 큰 힘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선교비전 2030 실천운동은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1년에 새 신자 6만 명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고 기존 신자 4만 명을 양육 및 관리하여 매년 10만 명씩 입대 전 교회나 거점교회에 파송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00만 명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병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선물2라는 책자가 있는데 군부대에 있는 개신교에서 침례받는 군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책자 60페이지에 보면 정통한국교회가 규정하는 이단사입이라는 제목에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 적혀있기를 사용명칭 안식교 주요 인물 윌리엄 밀러 엘렌지 화이트 관련기관 삼육대학교 삼육간호보건대학 SDA 어학원 삼육식품 서울위생병원 에덴요양병원 국제절제협회 시조사 출판사라고 했습니다. 또 맨 아래 7항에서는 이단 사입이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글에는 군종목사 및 군선교교육자 민간 성직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조치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재림교인이란 신분을 노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두 분의 개신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장로교에서 재림교회로 개정한 자유수호국가 원로회 이사이며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 이소자 목사님인데, 이소자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으니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재림교회가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을 넣어 미국에 있는 한국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이셨던 김성현 목사님과 박낙진 목사님의 소개로 전 군종감이며 현재 한국군목회 사무총장인 박창한 목사님을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결과 박창한 목사님은 이 문제를 청와대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에서는 지회를 통해 대청회에 한국재림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국재림교회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라는 단체로부터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청의 군봉사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미 국방부 펜타곤의 앤드루스 헤어드 장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 육군 채플린 부군종실장으로 준장 장군입니다. 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이며 재림교인 역사상 세 번째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또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에서는 한국 내에 있는 정부 담당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므로 재림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이단이라는 누명도 벗고 우리 교단도 군종 목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군종 목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군대 내에 재림군인 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 전체 숫자는 약 55만 명입니다. 이 인원에서 1000분의 1이 되는 550명의 재림군인들이 있어야 재림교회에서 1명의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재림군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예상되는 재림군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논산훈련소 재림교회 노진성 목사님에 의하면 1년에 논산훈련소를 거쳐가는 재림청년들의 수가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군인들 150명의 1.5배인 약 225명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사훈련소는 전군에 있는 훈련소의 47%라고 하니 훈련소 전체에 들어오는 재림 청년들은 약 479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장교 및 부사관을 합치면 500명 이상의 재림 교인인 장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군종 목사 파송의 목표인 55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실제로 파악된 인원은 훨씬 적습니다. 합회별로 보면 동중한 합회가 41명, 서중한 합회가 36명, 영남 합회 17명, 충청 합회 36명, 호남 합회 36명, 제주대 6명, 그래서 합계가 172명입니다. 재림군인 청년들이 자신의 재림교인 신분의 노출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천영 청년 군인이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신분을 감추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재림군인 신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종 목사의 파송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